GPS 오늘부터 새롭게 네. 코너명을 붙여봤습니다. 글로벌 부를 찾아가는 지도를 여러분들께 네, 글로벌 알립니다. 프로퍼티 맵스. 예, 네, 어려운 글로벌 단어예요. 프로퍼티 맵스. 해외 시장에서 이제 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지도가 되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분과 함께 오늘 열어볼게요. 이원재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책임이 좀 막중하시겠어요? 첫 번째 시간. 사실 첫날이라서. 뭐 진행을 꾸준히 해왔던 건데, 이름을 예. 바꿔서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투자에 이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죠?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을 소개해드릴 종목이라서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르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오늘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 네, 그 미국의 1등 주택 건설 업체인 닥터호튼이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람들 그 관심은 전부 다뭐 IT라든지 예, 뭐 그렇죠. 어떻게 그 그런 쪽다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주택 건설 업체는 좀 뜬금없네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투자 기회라고 봐서 지금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 볼 때마다 닥터 호튼이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디아로턴이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아, 모르겠던데 보통 닥터 호튼이라고 그래요? 많이 그렇게 읽으면 읽습니다. 네. 되나요? 디아를 이제 저기 그 닥터라고 부르니까. 닥터.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주택 건설 업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장표 보시면요. 네. 그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미국이 연간으로 그 주택 판매량이 한 70만 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네. 중에 한 8.5%를 닥터우턴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고요. 그 과거에서부터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한 12개 정도 회사를 계속 인수하면서 좀 성장해온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매출 구성 살펴보면요. 매출. 그뭐 당연히 주택 건설 업체다 보니까 뭐 90% 90 아니 뭐 거의 100% 가까이 주택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일단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주로 보면은 중남부랑 중서부 지역이 아그 중남부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이 주로 좀 이렇게 실질 1인당 실질 GDP 기준으로 평균보다 좀 아래에 있는 그래요. 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닥터호튼의 주택 그 평균 가격이 좀 일반적인 미국 주택 평균 가격보다 낮은 좀 중저가. 중저가의 그 지역에 그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오는 주택 관련 지표들을 보면 기존 주택 판매도 있고 신규 주택 판매도 있고 근데 예. 여기는 이제 주로 신규 주택 쪽으로 지금 잡히는 거예요? 그쵸, 거의 신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해서 분양하는 뭐 그런 네, 일을 하는 그렇습니다. 주택 건설사라고.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건설? 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 닥터 호튼을 추천하는 이유를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장표 보시면요. 네. 그 S&P 500에 그 2019년 기업들을 그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매출액 성장이 얼마나 될 건가를 좀쭉 나열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의 EV/EBITDA 멀티플이 얼마인가를 쭉 나열해보는 그래프인데요. 결국에 이 성장률 대비해서 EBITDA가 낮다면 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상위 5%에 그 미국 주택 건설업체 4개사, 그러니까 S&P 500에 들어있는 4개 건설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택 시황이 엄청난 초호황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모두가 왜이 기업을 저평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작성해 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고민을 네. 해보면요. 그렇죠. 그 장표 보시면 그 일단 그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좀 과거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 지표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 보시면 그 과거에도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그때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현재 그때보다 더 그때 수준만큼 그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때도 사실 2004년에 시작된 그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건데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미국 M2 통화량이 너무 급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 금리 인상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들 때문에 지금 주택 건설업체들이 펀더멘탈들이 너무 싼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좀 기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모기지 연체율이 올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당시에는 이 모기지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파생상품들이 엮여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복잡한 거기서 문제가 네. 생긴 것이지 네.
뭐 모기지 연체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죠 원래. 아 맞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론투밸류 충분히 이제 저 그 담보로 저기 잡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저기 그 지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 금융위기 때 이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가 왔던 거는 이제 LTV가 거의 100% 가까이 되는 대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그래프 보시면은 2007-8년 이럴 때는 거의 네. LTV가 평균 숫자가 한 8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만약에 그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압류하면 LTV가 낮았으면 사실 원리금을 다 그냥 주택 팔아서 갚을 그 은행들이 돈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경매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 당시에는 너무 대출 규모를 거의 이렇게 딱 붙여서 해석 네. 해줬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 그때는 주택 가격도 막 폭락하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그렇죠. 유동성 위기가 왔던 거죠. 근데 사실 당시 보면 네. 아, 이게 그 이 은행에서 그 대출 담당하는 사람들의 모럴 해제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출을 줘야지 내가 보너스 받으니까. 그 뭐 빅쇼트 보면은 그 강아지한테도 저기 그 대출 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네. 아마 이제 그거 지나면서 좀 많이 저기 저 그 정리가 됐겠죠. 그때 이후로 오바마 행정부가 도드프랑크법이라는 입법을 하면서 그 이 신용기관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LTV가 거의 20년 내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 시장 건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 포인트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과거와 달리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초호황입니다. 그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그 재고가 거의 2012년부터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쭉 내려오고 있고요.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초과 수요가 좀 심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S&P 케이스슐러 20개 도시 평균 주택 가격은 거의 100개월 이상 연속으로 MOM 주택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 워낙 초과 수요가 심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뭐 만약에 누가 조금 연체를 해서 주택 압류를 하더라도 팔아서 현금화해서 은행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와 같은 금융 유동성 위기 좀 덜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장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모기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좀 연기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의 이제 그래프 추이거든요. 당연히 3월 달 정도부터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한 50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에 쭉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 그 사실 케어 액트라고 그 이 원리금 상환을 못 하더라도 그 주택을 금융기관들이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지금 미국에 도입되어 있어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네. 나온.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퇴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 못 나가게 하고 금융기관이 압류를 못하게 해요. 하는. 근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1월 말에서 2월 말 정도까지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선택은 뭐냐면 아이고 원리금 안 내도 사실 뭐 주택 압류 못 해가니까. 그냥 쿨하게 안 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모기지 대출 연체율의 정체는 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이제 12월 1월 다가갈수록 오히려 경제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더 악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연체율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안 내고 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게 이미 한 80% 정도는 이미 한 번 연기 신청을 한 적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규로 늘어나는 그 사람들 별로 없고 그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저 과거에는 시스템 리스크였지만 지금은 한 1% 정도의 이제 그 주택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네. 사람들의 일시적 그냥 부분적인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는 너무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저기 안 되면 그 저기 법적으로 회생도 할 수 있고 파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봐도 그렇잖아요.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데도 보면 내가 안 갚을 수 있으면 안 갚고 버티는. 아 그렇죠. 예. 네. 하지만 또 갚을 때가 되면 또 어디 만들어서 갚는.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사람들의 재택근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 예. 그것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DC나 이런 도심지에서 좀 이제 외곽으로 빠지는 주택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그림에서도 닥터호튼이 굉장히 유리하죠. 닥터호튼 중저가 주택을 지방 쪽에 파는 지역이니까 업체니까요. 네. 근데 그, 한마디만 네. 그 금리 네네. 인상이 금리. 결국에 네.
데이터 보시면은 그 과거에 이제 결국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그때 좀 급하게 인상됐었거든요. 왜냐면 2004년부터 거의 17차례에 걸쳐서 0.25%씩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럴 거냐를 고민해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 19 때문에 거의 글로벌리 그 이제 GDP 증가가 이제 부채 증가가 GDP 대비해서 거의 한 40-50%씩 늘었어요. 다 대부분 국가들이. 근데 이런 부채 규모에서는 연준이 급하게 금리 못 올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켜서 이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 원리금에 대한 가치를 자꾸 낮춰주는 거죠.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연준이 최근에도 상당히 물가 상승을 꽤 용인해 줄 것 같이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평균 물가 목표제 8월부터 도입된 것도 그런 맥락이고 최근에 한 3년간 제로 금리 하겠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근데 사실 물가 가치를 좀 올려봐야 예. 저기 그 채무자들이 뭐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뭐 완전히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와야지. 그러니까 뭐 무한 뿌리에 1억 정도 돼야지 저기 그 무 3개 주고 3억 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아뭐 일단 물가가 올라야 근데 고용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물가 상승을 꽤 용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금리 상태 꽤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딱 이제 금융위기 그렇게 재현 가능성 작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주택 건설 업체들 좀 밸류 차원에서 눌려 있는 건 부당하지 않은가라는 네.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주택 건설 업체들 좋게 보시는 이유로는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초과 수요 이야기 하셨어요. 사실 뭐 좀 전에 그 주택 뭐지 재택근무하면서 좀 넓은 집에 대한 수요 이제 외곽으로 좀 벗어나서 복작복작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 뭐 그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 코로나 확진자도 많고 그 현금 지급받는 것 아니면 생활 안 되는 분들도 그렇죠. 많다고 하고 하는데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체감이 좀 안 되죠 우리가 그렇죠. 네. 아, 네 숫자로 보시면 좀 이해가 네네. 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재고가 거의 5년 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원인들이 미국의 인구 구조상 연간 새롭게 생기는 가구 수나 뭐 이제 다주택자 수요나 그리고 주택이 멸실돼서 이사 가야 되는 수요 등등을 더해보면 거의 연간 120만 호 정도의 주택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보시면 미국 주택 판매 수 보시면 한 70만 호 정도밖에 안 팔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그 대형 건설사 위주로 업계가 금융위기 이후에 재편됐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잠깐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가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과거에는 연간으로 한 150만 호 이상 주택이 공급됐었어요. 근데 이때 워낙 금융 그 위기가 발생하면서 좀 어려운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파산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연간 70만 호밖에 공급이 안 되고요. 거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소형 건설사들을 다 이렇게 인수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탑10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이제 2019년 때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아서 주택 건설 업체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경쟁하면서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호황시황을 장기간 끌고 가려고 하고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한다라는 게 아니라 수요는 그냥 일상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나 공급이 금융위기 거치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네. 초과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국면에 있다. 네, 그럼 장기적으로도 거네요. 근데 수요가 좀 늘어나는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요. 그 그래프 보시면은 그 2025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될 건지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네. 자료인데요. 그 2025년까지 특히나 늘어나는 인구가 이 30-40대가 지금 거의 뭐 160만 명 이상 늘어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600만 명 이상의 고령화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 인구가 늘어나는 건 주택 수요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령층은 그 이제 주택 자가 점유율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고령층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주택 구매 수요가 그냥 가구 1인 늘어나는 것보다 더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히나 이렇게 30대랑 고령층이 늘어나게 되면 보통 저가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가주택을 이제 짓는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수요는 그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평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가 움직임은 작년 연중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주가의 변동을 보면 그렇지만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절대적인 네. 밸류 자체가. 네. 그 지금 이야기했던 이제 원인들 때문에 밸류가 네. 눌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뭔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일단은 트리거로 보고 있는 게 몇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1, 2월 달에 아까 말한 케어 액트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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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액트 끝나봤더니 생각보다 시장에 별 영향을 안 주면 일단 사람들이 오해를 풀겠죠. 아 그거 뭐 연체율 증가한 거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결국에 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1월 말쯤에 합니다. 근데 1월 말에 실적 후실적 나올 거 되게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건설업이라는 게 보통 신규 주문을 한 그 신규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1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게 매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전 2개분기 정도에 그 신규 주문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전 2개분기 때 YY로 다 10%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1월 말에 실적 발표될 거는 후실적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포인트, 케어 액트 끝날 때 시장의 오해가 풀린다.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올 거다. 이런 포인트들이 아마 시장의 오해를 좀 풀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닥터 호튼을 왜 좋아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위 5% 내에 주택건설업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그 네. 내용에서 보니까 네. 닥터 호튼도 있고 뭐 풀티그룹? 아 풀티그룹 네, 이 회사도 있고 레나도 네. 있고 MBR도 있고 한데 닥터 호튼을 고르셨단 말이죠. 이제 상대적인 매력이 네. 뭔지 당연히 다 좋아합니다. 이런 네. 이런 업황을 다 좋아하는데 일단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닥터 호튼이 가장 저가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가장 저가 네. 중저가 주택의 네. 가격이 네. 보통 이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 닥터 호튼이 만드는 주택 평균 가격이 한 30억 달러 아니 30억 달러 한 하나로 한 3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공급을 했어요. 아, 이거 네. 너무 비싸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로 한 3, 4억 원 정도 하는 주택을 공급하거든요. 네, 30만 불 안팎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왼쪽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그 2019년 주택 업체별 영업이익률을 그려놓은 겁니다. 네. 닥터 호튼이 거의 가장 제일 중저가 제품을 팔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상위권입니다. 그러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이고요. 왜냐면 이게 주택 건설 비즈니스가 보통 이제 그 토지를 개발하는 업체들이나 주택을 건설하는 그 이제 업체들은 하도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비딩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대형사일수록 이 그 이제 하도급 업체들과의 가격 협상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구매하더라도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당연히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영업이익 높은 업체들 전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S&P 500에 들어가 있는 뭐 이제 레나 뭐 MVR, 뭐 이 풀티그룹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결국에 대형사를 사야 된다는 건데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지금 닥터호튼이 그 닥터호튼보다 저렴한 업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이 업체들 계속해서 인수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닥터호튼이 그 순부채 비율이 에비타 대비해서 1배가 안 돼요. 다른 업체들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닥터호튼은 그냥 1년 에비타가 한 40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의 부채만 땡겨도 살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싼 건설업체들 많기 때문에 그럼 제일 인수합병하면서 점유율 더더 늘릴 업체들 누구냐를 고민해보면 닥터호튼이라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 국내를 막론하고 건설업체들이 부채 비율이 높아요. 아 높습니다. 그렇죠. 네, 닥터호튼은 현금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익률도 높은 편이고 그 보니까 리츠 쪽으로도 사업을 좀 하는 게 있나요? 아 보통 이제 네. 그 97%가 단독주택 판매로 벌어들이 그러니까 주택 판매로 벌어들이고요. 네네. 3% 매출이 그 2018년 때 인수한 토지 개발 업체가 하나 있어요. 아 그것도 인수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토지를 개발해주고 그 건설사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 비즈니스가 일단 좀 있고요. 그리고 무기지 대출합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로 대출을 해줘서 이제 뭐 원리금을 상환받아서 돈을 버는 그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두 개 합쳐서 한 3%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거고 네. 뭐 이제 대부분은 주택 건설에서 공급하는 거 그렇게 봐야겠네요.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30만 불 정도의 미국에서 단독주택이면 네. 몇 평 정도 돼요?
사이즈가 한 이 3층 집 정도 되나요? 아, 뭐 사진으로만 봐서 그리고 정확한 평수는 뭐 예를 들어 뭐 방 뭐 한 한 너댓 개? 뭐 그 아 예를 들어 보면 주택 중위수 가격이 서울이 한 지금 10억 원이 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은 네. 평당 4천만 원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10억 원이면 한 30평 하지 않나요? 아니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뭐 한 20억 네, 저기 안팎 것 같은데 네. 그 미국이 지금 주택 중위수가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한 50만 불 정도 돼요. 아, 오류가 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비례한다는 가정에 보면 20평 뭐 되지 않나 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아, 예,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르니까 그거야. 네. 그래요. 아, 사이즈는 더 크겠죠. 땅땡이 넓은. 당연하죠. 넓은 화장실도 더 크고 그렇겠죠. 앞마당에 개도 좀 뛰어놀고. 아, 예. 스프링클러 달아가지고 이제 잔디도 좀 하고 죽도록 잔디 깎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디아로턴에 일단 관심을 가진 이유는 네. 이제 매출의 성장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이유를 좀 찾아보시. 거고 그 이유들을 보니 이제 곧 해소될 것들이 있어 보인다. 시장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네. 또 앞으로 이제 중소건설사들 인수합병할 가능성도 지금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커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점유율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네요. 주가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제 절대적인 밸류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입니다만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제법 움직이기는 또 움직였어요. 물론 네, 작년 한 중후반 지난 하면서는 약간 정체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쭉 한번 올랐던 적이 있어서 지금의 밸류에서 앞으로 윗단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보고서에는 자세히 좀 써놨는데요. 네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한 80불 정도예요. 80불. 지금은 68불 정도니까 네. 뭐 업사이드가 열려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뷰는 DCF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110불 이상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요? 아,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 그러죠. IRR이 거의 11%가 넘거든요. 그 이 정도 금리를 주는 금융자산 뭐 잘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매력도 많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S&P 500이 평균적으로 EBITDA가 15배가 넘어요. 근데 주택건설업체 지금 거의 빅테크 기업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그럼 S&P 500보단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5배 이러니까 사실 밸류 매력은 지금 많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위로 한 60% 정도 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돼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 60%까지 오를 거다라고 네. 말하는 것보다 그 정도 가격이 일단. 되면 그렇죠. 이제 비싸다고 말할 거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싸다. 아직은 많이 쌉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정리할게요. 아까 그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이제 나온 리포트는 분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제가 네. 2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써서 오늘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시고 네. 좀 하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 이제 네. 리서치 들어가시면 예. 다 이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디아로튼 자세한 내용은 또 그 보고서 본문에 참고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뭐 저는 예, 집이 없는 사람이라 예. 더불어 볼게 없어요. 아니, 건설사를 살면 그런 집이 없을 때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네요. 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원재 연구원 모시고 디아로턴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근거들을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